금방 나고 막 들고 다니는 얘들은 뭐. 삼각개들은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어. 아니, 금방 나고 들고 다니는 게. 와, 우량하다. 걔가. 초우량한데? 근데, 일곱, 여덟 마리 나도 개가 좋은데, 이거 네 마리가 굉장히 좋게. 초우량하네요. 아, 이빨이 나쁘니. 네 마리 나왔고. 여기다 밑에 열 판을 넣냐? 어? 늘 옆, 밑에 열 판을 넣는 게? 여기 열 판이잖아요. 그러니까 밑에 전, 아, 밑에. 이게 열 판. 응, 깔고 밑에 집 깔고 열 판을 또 올려놨어. 전기는 쪼그만 봤지. 아, 뜨거. 강아지는 진짜, 진짜 좋아. 그러네. 요것도 좋죠? 응. 저기 있는 개는 사실은 요것보다 더 좋아. 저기 있는 개는. 그래? 예. 완전 좋아, 그러니까. 아, 두상이 저쪽에 있는 개들이 훨씬 나아. 요보다 훨씬 나아. 그러니까 얘는 약간 좀 문열이요. 무슨 문제인데 이제 우량한데다. 네 마리 중에서. 아니, 아무 상관없어. 저거는 키워보니까. 네 마리 중에서. 무슨 문제인데. 문열이 나왔어도 아무 상관없더라. 아니, 이제 다 좋은데, 네 마리 중에서. 그 중에 조금 작다는 거지. 문열이 아닌데. 네. 이런 게 봐봐, 이런 게. 이런 게는 진짜. 그래, 너무 초우량하지. 네, 폭도 높고. 이런 형태로 나와줘야 돼. 딱 두상이. 지금은 코가 까만데, 나 좀 있으면 이게 코가 빨개져, 다시. 지금은 뭐, 얘기 때니까. 아니, 까매. 아니야. 지금 엄마가 까매. 빨개져요, 다시. 까매, 까매. 걔들 진짜 좋구만, 네 마리가. 이게 형님, 홍삼이라고요? 홍삼 엑기스. 홍삼 엑기스. 홍삼 엑기스를 지금 넣어가지고. 예. 이게 지금, 사람 먹어도 돼, 이거. 이렇게 하면은, 안에는 이렇게 죽인데. 예. 홍삼만 넣은 게 아니네요, 예. 안에가. 오, 김남이다, 형님. 소빼도 들어가 있고, 예. 그다음에 밥도 있고 브로콜리, 그다음에 오리고기, 닭고기 뼈 발라버리고, 일단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. 예. 함채원으니까 또 약초가 세 가지 들어가는데 그것은 내가 말 못해. 비밀이야. 아. 세 가지 다 들어가 약초가. 아, 두 개는 내가 알 것 같은데, 예. 그러니까 예. 두 개는 말 안 해줘도 알 것 같은데. 아, 그러니까 괜히 좋은 거야 이거. 예. 얘들이 이거 딱 입이 되면은. 아주 환장을 해. 식욕을 딱 돋구거든. 겉보기는 막 까부스러워 보니까, 아, 이거 뭔가 그랬는데, 네.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게 홍삼. 홍삼가루가 들어가 있어. 엑기스를 딱 넣어서. 야. 물도 안 흘고, 그죠? 네, 물은 뭐, 24시간 나오니까, 지하수고, 지하수니까 물이 좀 따뜻하지. 얘들은 걔들이 잘생겼어. 아유, 두 달 만에 출산 때문에 그럼 여기 옮겨요, 사랑이가? 그렇죠. 우리 밭에 있지. 야, 니도 한번 보자. 예. 네. 굉장히 환기해졌지. 대동산. 산에서 두 마리가, 쑥놈 거기 한 마리 있잖아, 애들. 걔도 좋지. 예. 네. 아이고, 아이고, 새끼 운다고 또. 야, 니 그거 왜 들어갔냐? 어? 뭐. 왜 들어갔어? 애들은 무아리가 없어. 그 상관은 안 해요. 남이 들어가도 네, 뭐 해. 놓고 다른 애가 들어가도. 나야 이 사람아. 자꾸 가네. 누가 들어가든 말든. 누가 맞이든 말든 전혀 죽었어. 아까 뛰어 나가는데 완전히 막 그냥 힘이 넘치더라고요. 아, 반가워가지고. 그래? 아, 그래요? 예. 막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딱딱 그냥 차고 나가더라고요.